이번 영상에서는 보케 이미지를 활용해 일반 사진의 보케 효과를 연출하는 방법과 부족한 부분은 브러쉬를 이용해 보케 효과를 추가해주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케 작업하기에 잘 어울릴 수 있는 적절한 이미지를 준비해줍니다. 그리고 미리 다운로드 받은 보케 촬영 이미지를 준비한 배경 이미지 위에 올려줍니다. 참고로 다운로드 받은 보케 이미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T를 이용해 다운로드 받은 보케 이미지의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 줍니다. 보케 이미지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아진 모습이라 밝기를 조절을 해주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레벨스를 선택해줍니다. 레벨스 옵션을 영상과 같이 조절해 밝기와 대비를 적절하게 맞춰줍니다. 지금까지가 보케 이미지를 배경 이미지에 합성하는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보케 이미지를 합성해주니 훨씬 로맨틱한 느낌이 드는 모습입니다. 이제 브러쉬 툴을 이용해 보케를 자연스럽게 추가해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케 브러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뉴를 찾아 클릭해 새로운 작업창을 생성해줍니다. 도구 메뉴에서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해줍니다. 원형 선택 툴을 이용해 영상과 같이 원형 선택선을 만들어줍니다. 컬러 피커 패널을 열어준 뒤 연한 블랙 색상으로 전경색을 설정해줍니다. 단축키 Alt Delete를 이용해 전경색을 선택 영역에 칠해줍니다.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스토크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스토크 굵기를 적절하게 설정해주고 컬러를 조금 더 진하게 설정해줍니다. 단축키 컨트롤 D를 이용해 선택선을 제거해줍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가우시안 블러를 찾아 선택해줍니다. 가우시안 블러 옵션 값을 영상과 같은 형태로 살짝만 적용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케 브러쉬의 기본 형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브러쉬로 등록을 해주겠습니다. 상단 에디트 메뉴에서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을 찾아 선택해줍니다. 브러쉬 네임 패널 창이 뜨면 북001이라고 작성해서 등록해줍니다. 북001이란 이름으로 보케 브러쉬가 등록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보케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브러쉬를 이용해 보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보케 작업할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해줍니다.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스크린으로 변경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브러쉬 툴을 이용해 보케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보케 색상은 옐로우, 레드, 화이트, 블루를 사용하겠습니다. 보케 브러쉬를 이용해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고 하나씩 하나씩 원하는 위치에 찍어줍니다. 보케의 크기는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게 해주셔야 합니다. 적절하게 작업이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해 주겠습니다. 상단 필터 메뉴에서 모션 블러를 찾아 적용해 줍니다. 모션 블러 옵션 값을 조절해
카메라 흔들림을 살짝만 표현해줍니다. 모든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기 위해 레이어의 오퍼시티 값을 살짝만 조절해 주셔도 좋습니다. 작업이 잘 되었다면 실제 보케 이미지와 브러쉬 툴을 이용해 만들어준 보케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보케 효과를 연출하는 영상과 보케 브러쉬를 만드는 작업을 제작했었지만 그때의 방법은 리얼하지도 않았고 효율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통합해서 새롭게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한 번씩만 클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